By all means. 진짜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더 너무 진짜 오케이 여기 여기 남성분 여기 남성분 여기 남성분 말씀해주세요. 가려 가려 가려. 네 아니 저 시험 기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네. 시험 기간에 네. 갑자기 네, 누나가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저도 헤어졌어요. 여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만난 지는 얼마나 됐죠? 한 2주? 2주 됐습니다. 네? 뭐야? 자,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봅시다. 2주 됐어. 어디서 만났어요? 아니, 이런 말은 그런데 저 프라하에서 만났는데. 프라하? 헌팅포차! 아, 잠깐만. 더 재밌는데? 자, 헌팅포차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저 조용히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 누나가 저 괜찮다 해갖고 인스타 받고 그냥 좀 이따가 사귀었어요. 오! 아 그냥 본인이 술 먹고 있었는데 누나가 먼저 다가와서 마음에 든다고. 네. 근데 잘생기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나? 뭐라고 한대요? 뭐야? 루비큐 먹고 아니 갑자기 저랑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썸탈 때는 저랑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제가 저의 모든 부분이 다 좋다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한 네 줄 오더니 헤어지자고. 오! 뭐라고 했어 우리 학생은? 그냥 알겠다고 했죠. 왜 안 잡고? 너무 갑작스러워. 아 너를 찬 여자가 처음이었니? 네. 누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시원하게. 아 누나보다 예쁜 녀석 만날게. 그래? 또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는 법이니까. 우리 친구 혹시 이상형 있나요? 저 약간 양띠 있는 여자 좋아해요. 양띠? 네 약간 양아치같이 생긴 여자 좋아해요. 양아치 생기기만 아 행동은 아니고 생기기만. 생긴 게 좀 양아치 저기. 맞아 여기 요즘 Z세대구나. 빡세네. 혹시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다면? 그냥 저보다 키 작았으면 좋겠어요. 키 몇이에요? 88이요. 88 양아치같이 생겼고 88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저랑 동갑이었으면 좋겠어요. 몇 살이죠? 20살이요. 20살 혹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분 계세요? 여기? 여기? 진짜로? 마음 있어요? 여성분 올라오세요. 남성분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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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같이 서요. 같이 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부탁해.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20살 이상권 이연호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호님. 뭐야? 연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외공학과 이석기 이준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연호님이랑 인터뷰하는 걸 보고 저 남자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든 겁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고? 그럼 왜 올라왔어? 그러니까 뭐 그냥 호감이 그러니까 막 완전 사귀겠다는 아니고 뭐 호감이 있어서 그런 손을 드신. 뭘 이러지 마요. 지은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평상시에 이상형? 착한 사람? 그거면 뭐? 안 착해요! 아 연어 안 착해요? 싸가지가 없어? 나쁜 남자! 아 그래 일단 또 착한 남사람 키 좀 큰 사람 또 키 좀 큰 사람 마지막 하나만 더 옆에 있는 사람이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나요? 예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일단 연우님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말을 좀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하죠. 키가 좀 큰 편이죠? 적당히 큰 편이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이상형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지훈님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양아치처럼 생겼나요? 네. 오! 본인보다 키 작고 그리고 하나 더 뭐였죠? 두 개였나요?
공감! 아, 공감! 일단 둘 다 이상의 부합을 합니다. 두 분 혹시 연호님, 우리 지훈이 오늘 처음 보죠? 네. 지훈이 오늘 처음 보죠? 두 분 눈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삼수.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여기 있으면 쓰고. 여기 있으면 쓰고. 지훈이 거기서 쓰고. 여기 서 쓰고. 제가 3초 셀 건데, 초가 줄어들 때마다 두 분이 한 걸음씩 다가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보통의 기능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카운트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달려가 한번 들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자, 3! 수돌아, 그냥! 2!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서로 쳐다봐야 돼! 더해! 더해! 좋았어, 일로와서 더하다고! 지훈이 처음 봤잖아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지훈이, 여러분 처음 봤잖아요.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뭐야? 너무 소극적인데? 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첫인상? 뭐 훈훈하다, 뭐 잘생겼다. 훈훈하다! 오케이! 그래요. 두 분 다 약간 서로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진도를 빨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님, 지훈님이랑 밥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연호님이 직접 마이크 잡아주시고 지훈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밥 한번 같이 먹어줄 수 있냐고. 그리고 우리 지훈님 바로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님이 직접 지훈님 바라봐 주시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밥 한번 같이 먹자고. 바라봐 주시고. 말 너무 되지. 말 너무 되지. 미쳤어. 부금. 밥 한번 먹자. 자, 우리 여러분들의 용기를 내서 밥 한번 먹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대답만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대답을 드리겠지? 거리만 듣고 최고의 연애 편지! 그를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님의 대답은요? 좋아 좋아 해. 좋았다고 해. 좋았다고 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늘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지훈이 여기 번호 적어주세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번호 적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전화 하겠습니다. 왔어요? 번호 왔어요? 오케이, 두 분 여기 서주시고. 자, 이제 두 분이 밥을 먹으실 거잖아요. 밥 먹으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두 분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해. 혹시 밥 먹고 나중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 댓글로 후기 남겨줄 수 있어요. 후기 정도, 뭐 밥 잘 먹었다, 체하지 않았다, 돈가스 먹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높게 나오면 올리고. 조회수 높게 나. 몇 회, 몇 회? 그리고 구독자 정도는 30만? 30만에? 에이. 나오면 댓글 남기겠다. 네. 지훈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두 분이 댓글을 남기시면 두 분이 밥 드실 거잖아요. 그 밥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두 분의 사이 뭐 사랑이 될지 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두 분의 뜨거운 앞날을 원하겠습니다.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내려가셔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하나씩.